축구협회 장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아이타비 11 스포츠에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임늘솔입니다. 오늘 대전 하나 시티즌 뉴스팀 충남기계공과 FC서울 뉴스팀 오산고가 만나게 경기를 치르고 여기서 네 팀만 8강 진출을 확정짓게 되겠습니다. 먼저 양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 뉴스팀 충남기계공고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신재민 골키퍼, 백종엽, 지원혁, 박준서, 김종훈, 권도현, 홍광섭, 조우령, 유선우, 김민기, 김용민 선수가 선발로 출전합니다. 이에 맞서는 FC서울 뉴스팀 서울 오산고의 선발 라인업 살펴봅니다. 강대규, 기지석, 최준영, 송준희, 배현서, 이주환, 허동민, 김광원, 최준서, 손승범, 이승준 선수가 선발로 출전합니다.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네, 주심이슬과 함께 제43회 대한축구협회 장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경기 전반전 시작합니다. 화면 왼쪽에 흰색 상의를 입은 홍광섭이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박종혁, 왼발로 올려본 공, 골키퍼가 쳐냅니다. 강대규 골키퍼, 박종엽 선수가 왼발로 지금 감아차봤는데 강대규 골키퍼가 오른손으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근처에 가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올려줍니다. 그대로 머리 맞지 못하고 계속해서 혼전 상황. 여기서 다리가 높았다는 주심의 판정입니다. 이승준 선수가 공을 올려받고 여기서 걷어내지 못한 공, 최준서 선수가 공을 소유할 때 반칙이 있었습니다. 이주환이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길게 붙여보면서 연결됐습니다. 이승준, 이승준이 소유하지 못하고 그대로 왼발 들어갑니다. 최준서의 선제골. 최준서가 왼발로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이승준이 섀도하면서 볼을 지켜냈고 뒤쪽으로 흐른 볼을 최준서가 왼발로 밀어넣습니다. 최준서의 선제골로 앞서나가고 있는 FC서울의 오산고입니다. 여기서 길게 붙여줬고 이승준이 볼을 키핑했고 이 공을 걷어낸 공을 최준서 선수가 달려오면서 그대로 밀어넣습니다. 최준서가 지체 없이 왼발로 밀어넣습니다. 1대0으로 오산고가 앞서나갑니다. 김용민 밀고 들어가는 공, 홍광섭, 홍광섭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대전의 공격 잡아두고 유선우, 유선우 오른발 들어갑니다. 유선우의 동점골. 유선우가 전반 끝나기 직전에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K리그 주니어 B조의 득점왕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유선우. 이제는 1대1, 다시 팽팽한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오늘 단 한 번의 찬스를 완벽하게 가져가고 있는 대전의 유선우. 오른쪽 측면에서 돌파할 때 주심은 휘슬을 불지 않았고 여기서 조우령이 유선우에게 내준 볼, 유선우가 왼발로 키핑을 해두고 오른발로 감아 때려봅니다. 그대로 오른쪽 골문 구석을 통과하는 유선우의 오른발 슈팅. 왼발로 잡아두고 오른발로 때려넣는 유선우의 동점골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1대1. 왼발로 올려봅니다. 그대로 길게 날아오는 오른발 골키퍼 정면. 박종엽의 코너킥이 조금 길게 날아갔었는데 오른발로 때려보고 그대로 골키퍼 정면으로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주심 휘슬과 함께 전반전 끝이 났습니다. 대전 뉴스팀 대전 충남기계공고와 서울 FC서울 뉴스팀 오산고의 전반전 경기 1대1로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이어서 양팀의 후반전 경기 습니다. 파이팅 넘치는 파이팅을 보여주고 자리로 찾아가고 있는 대전과 서울의 선수들. 주심 휘슬과 함께 후반전 시작합니다. 제43회 대한축구협회 장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대전 하나 시티즌 뉴스팀 충남기계공고와 FC서울 뉴스팀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유선우.
다시 소유권을 찾고 전진하고 있는 서울입니다. 오른쪽 측면 돌파 계속해서 연결합니다. 오른발로 낮게 깔리 크로스 수비가 먼저 얻어냅니다. 지원혁의 수비가 있었습니다. 배현서의 수비. 아 지금 손승범 선수가 돌파한 이후에 오른쪽에서 이제 중앙을 들어온 선수를 잘 보고 찔러줬는데 지원혁 선수 유선우 키핑해두고 유선우 접어두고 유선우 오른발 수비 맞고 나옵니다. 계속해서 대전의 공격 김혜찬. 김혜찬 오른발로 올려봅니다. 그대로 헤딩 살짝 빗나갑니다. 김종훈의 헤딩. 김혜찬이 오른쪽 측면 돌파에 이은 크로스로 김종훈에게 전달된 공이 아쉽게도 오른쪽으로 살짝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조우령. 조우령이 태클을 피하고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조우령. 조우령 왼쪽 측면에 연결했습니다. 그대로 오른발 살짝 넘어갑니다. 조우령의 패스와 김혜찬의 오른발. 조우령이 태클을 피하고 계속 성큼성큼 들어가면서 달려오는 김혜찬을 보고 김혜찬이 오른발로 키핑한 후에 때려봤는데 골대 위를 살짝 넘어가는 슈팅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뉴스팀 강릉제일구와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콜로킥을 올려봅니다. 머리로 걷어내고 있는 서울 그대로 오른발 들어갑니다. 대전이 역전골을 만들어냅니다. 조우령이 세컨볼을 그대로 오른발로 가져가면서 2대1 역전골을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2대1로 앞서나가는 대전. 지금 엄청난 골이 나왔습니다. 신재민 골키퍼도 벤치까지 달려와서 같이 축하를 하는 모습입니다. 조우령 선수의 오른발 슈팅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엽이 올리고 수비가 걷어낸 공을 조우령이 망설이지 않고 오른발로 때린 공이 골대 맞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아 정말 엄청난 골이 나왔습니다. 모든 선수가 벤치로 뛰어가서 같이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앙으로 연결합니다. 손승범 오른쪽 측면 연결됐습니다. 배현서. 배현서 때려본 공 골키퍼가 선방합니다. 배현서의 오른발 슈팅을 맞고 있는 신재미 골키퍼. 배현서가 때린 공을 신재민이 막아섭니다.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른발로 강하게 올려봅니다. 그대로 골대 맞고 나옵니다. 골키퍼까지 올라왔습니다. 강대규. 대전이 밀어내고 있습니다. 골대는 비어있고 김용민이 올라갑니다. 김용민이 올라갑니다. 김용민 들어갑니다. 김용민의 세기골. 대전의 주장 김용민이 팀의 세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아 지금 서울의 프리킥이 골대 맞고 나오고 강대규의 슈팅 이걸 막아내고 역습으로 가져갔던 대전 뉴스팀 김용민이 마치 손흥민의 벌레전의 스프린트를 보여주면서 끝까지 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빈 골문을 향해 골을 넣으면서 오늘의 경기에 쐐기를 받고 있는 김용민입니다. 대전의 주장 김용민이 오늘의 경기를 끝냅니다. 주심이슬과 함께 경기 끝이 났습니다. 치열했던 제43회 대한축구협회 장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진부면민 체육공원 비구장에서 펼쳐진 대전 하나 시티즌 뉴스팀 대 FC 서울 뉴스팀의 오산구